오늘은 9월 14일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적인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대제사장이 섬기는 곳이 어디냐면 땅에 있는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를 오고 가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성소를 섬기냐면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참 성소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성소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진짜 성소를 보여주는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도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도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예표의 이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향하여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이 땅에 부족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우리는 늘 그래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 왜? 진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다라는 거. 진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집을 살 때 견본주택을 보지 않습니까? 뭐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견본주택을 보잖아요. 그 견본주택은 그 안에만 내용을 보는 건데 진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위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좋은 성소가 하늘에 있고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니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운 그 성소, 성막, 그것들은 다 그림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훨씬 더 아름다운 건 6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어떤 사람이 덜 좋은 건 나쁜 것 같겠어요? 좋은 것 같죠.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으면 비싼 것 같지.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가져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바보같이 이 세상에 얽매이며 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진짜 좋은 건 저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조금 더 안 풀린다고 해서 낙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다 예비놓고 있으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중보자는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니까 그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실제로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내가 둘째 언약을 왜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언약은 흠이 많았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흠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흠이 없었죠. 그 율법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느냐? 새 언약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첫 언약 그것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다시 주신 것이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키면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야. 그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새 언약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조건은 단순해졌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흠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것도 못 지켜 하고 책망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살리려고 새 언약을 또 만들어주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다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자, 옛 언약은 그 돌판에 새겨준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세워준 것이고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겼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우리의 생각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지켜야 돼. 언약을. 그런데 사람은 지켜요? 못 지켜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함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그 마음에 새겨진, 생각에 새겨진 두 번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이제 작은 자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키려고 하려고 하죠. 의지를 갖고. 근데 못 지켜. 그때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순종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